자, 오늘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족한 줄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죠. 우리는 지난주에 참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성가대 1부 2부 연합성가대의 힘찬 찬양이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웠고요. 또 평소보다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을 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자, 근데 약 한 15년 전에 텍사스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는 정말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평소에 약 한 7,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큰 대형교회였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부활절에는 한 두 배나 세 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좋겠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자, 이 교회는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기로 해서 모두 15,000개 선물 봉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0명이 교인이니까 두 배면 14,000명, 15,000명이 받을 선물 봉지를 준비한 거예요. 그 봉지 속에는 각각 한 300불 정도 가치가 되는 선물과 기프트 카드를 넣었다고 합니다.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이렇게 선물 가방을 준비하는데 450만 불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돌 프라이즈도 있었답니다. 돌 프라이즈. 예. 돌 프라이즈로 고급 대형 TV, 자전거, 전기 기타, 그리고 각종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구들을 무수하게 준비를 해서 진열을 했다고 해요. 교회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모두 16대. 중고이기는 했는데 거의 뭐 새 차에 가까운 아주 고급 승용차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교회는 예배 중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공개적으로 선사하기 위해서 아예 교회 한쪽 벽에 커다란 구멍을 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차가 싹 들어오고 뭐 전달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당첨자들에게 그렇게 차를 전달했다고 해요. 이거 가짜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 그래서 선물 가방 외에 이렇게 추가로 준비된 상품이 모두 200만 불 가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7년 전에 이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하고 또 주변 업소들이 기증을 해서 마련된 부활절 선물은 총 650만 불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다 받기 위해서 그 부활절 아침에 예배에 모여들었던 사람은 7,000명이 아니고 15,000명이 아니라 2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날 부활절 설교 제목의 예화로서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내세웠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재물을 추구하고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교훈들을 무시하고 탐욕으로 흐르는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그대로 동조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세상의 것을 계속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런 탐욕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만족은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의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또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의 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젊은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었던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특히 거짓 성경 교사들로 인한 문제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서두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루었고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거짓 교사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냥 조금 오류가 있는 그런 교훈을 실수로 잘못 교인들에게 전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그 겉모습은 가졌지만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앙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런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교훈들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시하셨던 경건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가짜 신앙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몇 주 전에 경건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경건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신중하고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합니다. 경건은 진실된 말과 또한 건전한 행동과 또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건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탁월해도 만일에 경건에 있어서 낙제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렇게 경건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고요. 말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건한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자신들에게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교훈을 전한다면서 사람들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거두어서 챙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한 경건은 이런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경건한 삶은 자신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성숙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이 금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건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만족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주후 350년경에 알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교황으로부터 너는 참 학문에 탁월하고 지혜롭다 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세니우스는 로마 황제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왕궁에서 알세니우스는 교사로 지내면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7년을 지내던 중에 알세니우스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서 이집트의 광야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렇게 해서 죽는 날까지 알세니우스는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55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로마 황제는 갑자기 알세니우스가 사라지니까 여러 해 동안 자기가 존경하는 이 교사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찾았습니다. 결국 알세니우스가 사는 곳을 발견해냈어요. 황제는 부귀영화를 약속하면서 알세니우스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끝까지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귀영화를 가지는 것보다 가지지 않는 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세니우스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무엇이 있으면,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으면 나는 더 진정으로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경건 생활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는 대학생 시절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는 그야말로 1불짜리 한 장도 손에 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갑자기 그런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보살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요, 저는 한 30여 년 전에 신혼 시절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체크북을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옛날 체크북. 그런 거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체크북, 요즘은 저희 차가 체크를 다 쓰는데 옛날에는 한동안 제가 했습니다. 하와이 오면서 제가 탁 넘겨줬거든요. 제가 교회 일로 너무 바빠져갖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체크북을 다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열어보면서 아주 참 깊은 생각이 잠시 빠졌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거 보니까 아주 검소하게 살았더라고요. 체크북에 기록된 지출 내력을 보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했더라고요. 어디 마켓에 가서 무엇을 산 것, 뭐 학용품을 산 것,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그리고 지불한 금액도 대부분 뭐 10불, 뭐 20불 그런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은행 밸런스는 보통 100불 정도를 맴돌았고요. 그 아래로 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쪼들리는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없어도 만족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그게 기쁘고 즐겁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기는 살았지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라라는 말 좀 너무했다,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잠시 머리를 숙이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해지고 만족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 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갈증이 나는 거죠.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바늘에 미끼를 걸어놓고 물속에 던지는 것처럼 그런 시험과 올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어떻게 보면 중립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얻는지, 그 돈을 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시면서 사람의 행복이 소유가 넉넉한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밭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큰 수확을 거두어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어드렸던지 이 부자의 집에 있던 그 큰 곡간에 이 곡식을 다 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내가 이 곡간을 확장시켜야만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꾼들의 품삯을 탈취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참 성공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부자의 문제점을 이제 덜쳐내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곡간을 크게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이 부자는 이어서 장래에 자신이 누리게 될 그 행복에 대하여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꿈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꿈이었어요. 자신이 얻은 곡식과 자신이 가진 물건을 자신을 위해서 많이 저장해 두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많이 저장해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써보려고 즐기려고 했던 그런 자기 중심적인 꿈을 꾸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현명하게 처신해서 큰 수확을 거두었고 또 똑똑한 명숙한 두뇌로 곡간을 헐고 또 새롭게 큰 곡간을 짓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똑똑했지만 하지만 어리석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잠시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세우고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부푼 가슴으로 장례를 계획하면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바로 그날이 이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위해 싸우든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어느 권력자나 부자나 용사라도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1층에 내려가면요,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의자가 있고 또 제 테이블이 있고 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 주차장에는 제 미니밴이 있습니다. 다 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도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와이 중앙장로회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잠시 사용하라고 맡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소유와 직장과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능력, 이거 다 우리의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또 크나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왕. 다윗왕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 들을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옛날에 정말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사용했던 특별한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던 물질의 욕심을, 이 욕망을 멀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여기서 하나의 예로 비추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각오로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했던 증언을 상기시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선한 증언이라는 이 말은 디모데가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했던 신앙 고백을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첫사랑 그리고 그 첫 헌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진다면요,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곧바로 우상이 됩니다. 돈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돈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과 소유물에 대하여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에 많이 치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으로 족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또는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처음 교회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마음에 품었던 그런 결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참 저는 그런 분을 보면 아 제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은 예.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순수한 신앙의 결단을 내가 내렸다면 그 결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 목사로 온 것 이제 꼭 15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3월 말에 제가 산호세를 떠나서 여기에 와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3월 제일 마지막 주에. 그리고 그때 취임사로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와이 중앙장로교회를 위하여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또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5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예,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역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다짐 저는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믿었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또는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에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어떤 선한 증언을 하셨나요? 마음속으로 경건한 삶을 향하여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